아니, 어떻게 된 거니? 응? 아버진 당장 세모자 집으로 데리고 온다고 식당으로 가셨어. 예? 아니, 내가 보류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. 아, 그러게 말이다. 난 일이 더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. 응? 넌 지금 한창 지원이랑 잘 돼가고 있는데. 아, 그렇죠. 그럼 기다리고 있으마. 네. 살펴가세요. 오냐. 그 애들 못 보고 와서 서운하겠다만 이제 곧 뭐 집에서 만나게 될 텐데. 저 그럼 이만. 예. 예. 이러실 수 있어요? 날들어 어떻게 다시 살라고 해요? 아니 엄마도 할머니도 어쩜 그렇게 오빠 생각만 해요? 아니 내가 옳게야? 네 옳게 반만 대라. 아유 얘 그런 심한 말까지 할 건 없지. 그게 왜 심한 말이에요? 여자가 그만큼 통이 크게 하면 어떤 남자가 대접을 안 해? 엄마 정말 나랑 의상하고 싶으세요? 뭐? 오빠는 장진구보다 10배 악질이고 그런 오빠를 바지만 살겠다는 올케는 오빠보다 또 10배쯤 더한 거를. 네 오빠가 어째 창섭한보다 악질이냐? 물론 네 올케가 대범하지만은 네 오빠가 그만큼 뛰어나니까 여자 문제 하나쯤은 눈 감아주겠다는 거 아니냐? 엄마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요. 응? 내가 받으면. 여보세요? 어, 재하냐? 응? 벌써 들었어? 글쎄다, 축하를 받아야 할지. 응? 축하라니요? 지금 누구한테 축하한다 그러는 거야? 정말 다 똑같아. 나 같은 여자 발목 매는 판사나 여기 우리 모친이나 축하 전화하는 재하 오빠나 다 똑같다고. 뭐? 이혼하면 무조건 깨진 쪽박 신세야? 무조건 불행한 거냐고? 도대체 당신네들이 내 인생을 뭘 안다고 살아라 살아라 하는 거야? 단 하루도 나처럼 살아봤어? 결혼하기 전에는 잘난 오빠 들러리, 결혼하고 나서는 잘난 시집 가정부. 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데 왜 자꾸 떠들어? 아야야야야, 삼수삼수가 아, 왜 그렇게 화를 내? 내가 축하한다고 그러는 게 뭐 잘못이니? 아, 사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. 이게 진심이에요. 아니,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너희 둘 모양이 좀 안 좋긴 하지만은 분을 가라앉히고 주변을 좀 둘러봐. 유미 씨를 보란 말이야. 용서하겠대잖니, 어? 그냥 살겠대잖아. 그러라고 해. 각자 자기 인생관대로 가는 거야. 아니, 설마 아니 최유미가 우리 엄마랑 할머니한테 효도하느라고 그냥 사는 거겠어? 야야야야, 누가 꼭 그렇대? 물론 그건 자신을 위해서 내린 결단이지만은 그 결과 모두가 평안하지 않냐? 아니 삼수가, 아이 그래도 희생정신하면 오삼숙인데, 오삼숙이야말로 참 그 숭고한 이념의 화신인데, 어? 장진구 그 철없는 인간을 너 아니면은 누가? 아 누구 맘대로 화신이래? 최유미는 그게 살 길이고 난 이게 살 길이야.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. 나 사랑 하나 바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. 우리 친정에서도 당신 크게 될 낌새를 보고 사이 삼은 거고, 잠깐 정신이 아찔하긴 했는데 배승감이니 뭐니 다 마음먹기 나름이지. 인물 하나 만들기로 작정하면 남편으로서 극한 일쯤 뭐가 대수겠어. 두 가지 다 갖게 해줄게. 나한텐 지금 드디어 기회가 왔잖아. 그래, 놓치지 마. 내일 낮에 뭐 할 거니? 왜? 괜찮은 애들이랑 점심 약속 있어. 당신 걔들 만나보면 기분 좋을 거야. 그래.
얘가 기어이 소송을 걸고야 말까. 제발 그 앞에서 발길 돌리기만을 바랄 뿐이다. 그래, 해져라 해져라 하다가 저 오빠 일 터지자 저 우리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꿨으니 그 마음인들 오죽 분하겠냐마는. 아,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살라고 해요? 예, 우리들끼리 있을 적에는 본심을 말하자꾸나. 아이, 일곤 내 일로 즐겁을 하다 보니 그저 집안 조용한 게 제일이다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너나 나나. 글쎄, 집안도 위하고 저도 위하는 뜻에서. 아우, 답답해. 아니 얘는 그 흔한 핸드폰 하나도 없어 그래? 아마 서류 다 냈을 게다. 아, 속 터져. 아휴, 아휴. 이혼 양육권 보존 신청 이자료 청구 도합 세 건입니까? 네. 30만 원 넘고 어떤 데는 좀 싸긴 한데 시설이 후직. 잘 가르친들 가야 되잖아. 단번에 딱 붙게 가르쳐 주는 대로. 그래, 자격 시험 그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. 필기 시험이 뭐가 무지 많고 실기는 자신 있다 했는데 그것도 까다로워. 끓이고 지지고 볶고 묻히는 거야 네 특기 아니야. 솜씨대로 하면 되지 뭐. 우리 나이에 필기가 문제지. 아니래. 필기는 좀만 공부하면 다 붙지만 실기가 그게 순서대로 해야 되고 또 규격,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안 된대. 하긴 그래야 시험이지. 우리 식단 주방장도 자격증 따서 가게 하나 낼 거래. 그래? 주방장인데 자격증이 없어? 없으니까 여기처럼 조그만 데서 월급도 많이 못 받고 하지. 두 달 안에 자격증 따고 바로 개업할 거래. 응. 그 사람은 조건이 다 되나 보다. 그렇지. 심심하면 가게 자리도 보러 다니고 그러나 봐. 혼자 안 돼?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암튼 40평쯤 되게 할 건가 봐. 그쯤 되면 괜찮지. 저 학원 어디 등록했대? 물어볼까? 그래. 아직 안 된 거 보니까 소송 그거 내놔. 나라도 걸고 말지. 저 놓친 애들한테 더 열받아서. 늦었네. 다녀왔어요. 오빠 때문이든 날 위해서든 엄마가 말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줄은 아는데 이제 다 소용없는 일이야. 나 한번 잘 살아볼 테니까 애들 보란 듯이 잘 키워볼 테니까 엄마, 할머니 나 좀 밀어줘요. 너네들한테도 무진 미안해. 아빠랑 합치지를 못하고 끝까지 헤어져야겠다. 그런데 너네들 키우는 거는 꼭 내가 하게 해달라. 그거 꼭 못 박아달라. 이렇게 써서 오늘 법원에 내고 왔어. 그때 그 판사 아저씨가 엄마랑 아빠 화해 못 시킨 거야? 아빠도 화해하기 싫대? 일로 와. 공부
열심히 해야 돼. 사람들이 쟤네 엄마랑 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딴짓만 한다. 그딴 소리 하면은 엄마 속상해서 못 살아.